1998년 한여름 밤에 쏟아진 갑작스러운 폭우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구름이 바다에서 육지로 덮쳐오는 시간은 불과 2, 30분 이내.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에는 갑작스러운 기상현상을 신속하게 관측하고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위성 보유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기에 2003년 대한민국은 유럽 기업과 기상위성 공동개발에 나섰고 그로부터 7년 후 천리안 위성 1호가 우주 상공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기상위성 보유국이 된 대한민국의 다음 목표는 대한민국만의 기술로 기상위성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리안 위성 2A호의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천리안 위성 2A호는 2020년에 수명을 다하고 임무가 종료되는 천리안 위성 1호를 뒤이을 위성으로 기획됐습니다. 천리안 위성 1호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관측을 위해 4배 높아진 해상도에 11개 많아진 채널 수에 흑백에서 컬러로 전 지구 관측 주기가 3시간에서 10분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설계, 제작,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순수 국내 기술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상탑재체 AMI와 함께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우주기상탑재체 KSEM을 장착했는데요. KSEM은 지구상의 통신, 전력, 위성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우주기상 현상을 감시하기 위해 새롭게 장착됐습니다. 그렇게 6년의 개발 끝에 2018년 12월 5일 천리안 위성 2A호가 발사에 성공했고 대한민국의 기상관측의 역사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24시간 내내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는 천리안 위성 2A호를 24시간 내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천리안 위성 2A호 지상국인데요. 천리안 위성 2A호가 고장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태풍 등의 위급한 순간에 관측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 감시 제어와 관제를 맡으며 천리안 위성 2A호로부터 기상자료를 수신하고 그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리안 위성 2A호가 보낸 기상자료와 우주기상자료를 즉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들이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상자료 처리 시스템은 빵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대로는 먹을 수 없었던 재료들이 알고리즘이라는 레시피에 맞게 먹음직스러운 빵으로 탄생하죠. 기상현상을 확인하기 쉽게 만든 기상 산출물의 종류는 빵집의 빵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사진 분석, 표면 정보, 구름, 강수, 복사, 에어로졸, 대기, 항공 등의 주요 알고리즘으로 기본 산출물 23종, 부가 산출물 29종의 기상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상국에서는 천리안 위성 2A호뿐 아니라 해외 위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자체 기술로 분석하고 백업 및 관리합니다. 황사 탐지, 구름 탐지, 안개, 해수면 온도, 오존량 등의 기상 요소를 분석한 자료는 선명한 천연색 영상으로 24시간 내내 제공되며 활용 분야도 다양합니다. 황사의 위치와 농도 등을 분석한 자료와 육지와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개를 탐지한 자료는 매일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 정보에 빠르게 반영됩니다. 태풍을 감시하고 위치와 강도 등을 분석한 자료와 집중호우를 발생시키는 구름을 관측한 자료는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 기상을 조기에 탐지해내는 데 활용됩니다. 산불을 탐지하고 화산 폭발을 탐지한 자료는 재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향후 대비책을 세우는 데 활용됩니다. 일사량과 토양 수분을 활용한 자료는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연구하는 데 활용됩니다. 태풍이 어떻게 생기고 커지는지, 집중호우를 일으키는 대류운이 어떻게 생기는지, 안개가 얼마나 낄지, 황사가 어느 방향으로 올지, 지표면에 닿는 일사량이 어떻게 달라질지 분석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석자료들은 일기예보 등에 활용되며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눈에 띄게 심해지는 지금, 기상위성은 우리의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 삶에 기상위성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